프로축구 광주FC가 아시아 축구 무대에서 골 폭격을 퍼부으며 강렬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. 광주FC는 어제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아시아 축구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1차전에서 일본 요코하마 마리노스에 7-3 기록적인 완승을 거뒀습니다. 공격 축구의 전형을 구사하는 광주FC는 전반전을 2-1로 앞선 뒤 후반에만 5골을 몰아넣으며 대승을 이뤄냈고 공격수 아산이는 3골을 넣으며 해트트릭을 완성했습니다. 광주FC는 다음 달 1일 일본 가와사키 프론탈레를 상대로 아시아 축구 무대 연승에 도전합니다.